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훈입니다. 이번 운동은 스쿼트 스내치 그리고 더블 언더 요 두 가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근데 스쿼트 스내치를 조금은 무거운 그런 무게로 할 건데 135파운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M랩 12분, 딱 12분 안에 짧고 굵게 진행을 할 건데 스내치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스내치라서 개수는 많이 안 할 거예요. 5개. 그리고 더블 언더는 30개. 그래서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2분이면 정말 빠르게 출력을 내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스내치가 관건입니다. 스내치가 얼마나 잘 받아질 건지 135파운드라 하더라도 서두르거나 이제 조금 힘을 제대로 잘 못 쓰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135파운드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집중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요거를 연속해서는 아마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섯 개를 하고 그 다음 더블 언더를 빠르게 30개를 하고 심박수도 많이 올리면서 운동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심박수가 높은 상태에서 스쿼트 스내치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가 요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 But jogger never fall, I don't even fall in love. No, I ain't complaining, that's when everyone give up. The only shot I ever see you making is bitch cup. Ooh, damn, who's that?
fat dude. Everybody told me trying to do this was a bad move. I've been learning more than I would ever in a classroom. Miracle in nature, all my dogs eating cat food. Holidays, they don't feel like holidays. And I got a little money, but I got a lot of plays. I don't need to write a will, I got a will to dominate. Put it on my Mickey Mantle, I'll be in a hall of fame. Took about 3 L's, but I live life large. Send a man up to the moon, you can't touch my stars. Everybody want clothes and like all nice cars. But I ain't sitting on a fence, I want the whole nine yards. We ride around your town tonight. We feeling good, we feeling right. We chase the thrill within the light. We stay now till the sun gon' shine. And the lights start flashing, we go crazy. Cameras action, it's our day. See, life's attraction is J&T. Summer's back and it's us, babe. We ride around the town tonight. We feeling good, we feeling right. And we chase the thrill within the light. We stay in out till the sun don't shine. Yeah.운동을 끝냈습니다. 오늘 사실 요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자벨을 생각했습니다. 이자벨은 이제 스내치 135파운드로 스내치 30개를 빨리 하는 건데, 뭐 스쿼트 스내치는 아닙니다. 근데 스쿼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스쿼트 스내치를 더 능력치를 더 올리려고 와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스쿼트 스내치 같은 경우에는 135가 예전에는 많이 빡빡했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연결해서 빨리빨리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수 없이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개 하고 떨어뜨리고 한 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게 이제 조금 문제였는데, 오늘 12분 앞랩 12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라운드를 진행을 했을 때 줄넘기가 한번 걸리면서 1분 40초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2분으로 잡고 아 6라운드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뭐 10초 20초 이런 식으로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언더에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하면서 겨우겨우 조금씩 따라왔는데 결국에는 6라운드를 못 채우겠다 생각을 했는데, 6라운드는 다 못 채우더라도 내가 스내치 30개는 끝내야 되겠다, 6라운드째 스내치는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조금 더 스내치에 집중을 하고 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더블언더에서 최대한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6라운드 스내치를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라운드 스내치를 끝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블언더까지 끝내고 딱 6라운드를 채우고 마지막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스내치 한 개까지 깔끔히 끝냈습니다. 확실히 스트렝스가 강해지고 그리고 다리의 움직임이 조금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스쿼트 스내치를 했을 때 받았을 때 이제 불안했던 부분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잡아진 것 같아서 오늘 기분 좋게 운동을 마쳤고요. 그래도 이게 스내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나 그리고 스내치를 끝나고 더블언더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떨어져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더 쪼아서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운동 재밌게 잘 끝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저는 또 내일 뵐게요. 안녕.